손석구 김지현 주연의 나의 해방일지는 키노 랭킹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나의 해방일지에 대해 알아볼까? 손석구! 요즘 고자극 남성 구씨 역할로 핫한 이 배우, 바로 손석구 배우야. 손석구 배우는 박혜영 작가님이 나한테 글을 주셨다고? 라고 생각하며 구씨 배역을 맡기로 했다고 해. 그런데 구씨 캐릭터는 평소에 손석구 배우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대. 같이 연기를 한 김지현 배우는 손석구 배우가 구씨보다 훨씬 밝고 유머도 많고 소년 같다고 말했어. 손석구 배우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걸로도 유명해. 중학생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간 건 물론이고 군복무를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했지. 원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꿈이었지만 군복무 중 농구 선수를 꿈꿨고 결국은 연기를 배우게 돼서 연기자가 됐어. 정말 다양하고 퉁퉁 튀는 이력이지. 손석구 배우는 작품이 끝날 때마다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쓴다고 하네. 정이 많고 표현력이 풍부한 게 정말 구씨랑 다르기는 하다. 그치? EL 나의 해방일지의 서브플롯을 톡톡 튀게 만들어주는 배우가 한 명 있지? 바로 첫째 염기정 역을 맡은 EL 배우야. EL 배우는 고등학교를 관두고 18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어. 그녀는 그에 대해 고등학교를 그만둔다는 게 10대 때는 엄청 큰일이고 그걸 겪으면서 자신의 사고가 한번 크게 회오리쳤다고 말했어. 그때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잘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네. EL 배우는 과거엔 자신의 외모는 단점이었지만 그 덕분에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었다고도 말했어. 자신의 얼굴이 중성도 아닌 무성의 느낌을 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트랜스젠더 역할을 두 번이나 하면서 재미를 느꼈다고 해. 신할매, 요괴 등 특이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며 지금은 자신의 외모가 장점이라고 생각한대. 성형외과에서 상담했더니 의사가 나 수술 안 해요. 기다려봐. 그 턱이 매력이 되는 시대가 올 거야. 라면서 수술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추앙의 의미. 날 추앙해요. 아마 요즘 가장 핫한 문장 아닐까? 2화의 마지막에 등장한 이 대사는 보고 있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득 띄웠지. 왜냐면 드라마에서 잘 쓰이지 않는 너무 생소한 단어였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왜 작가는 이렇게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대사를 썼을까? 그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미 너무 많이 쓰여서 변질돼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 추앙은 남용되어 뜻까지 모호해져버린 사랑이란 단어를 대체할 훌륭한 단어가 아닐까 싶네. 경기도민. 나의 해방일지의 기정, 창희, 미정 3남매는 경기도 수원 근처의 산포시에 사는 걸로 설정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에는 경기도민의 애환을 잘 보여주는 대사와 상황들이 등장하지. 회식자리 중간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택시비에 다같이 시간을 맞춰 택시를 타고 버스라도 한번 놓치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해가 떠있을 때 퇴근을 해도 도착하면 밤이 되는 저녁 없는 삶. 이런 우픈 리얼한 대사와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 경기도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박혜영 작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의 해방일지는 나의 아저씨를 집필했던 박혜영 작가의 신작이야. 박혜영 작가는 자신이 말이라는 것의 심리적 근원을 파악하는 걸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 때 집단 상담 심리라는 강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6개월 동안 7명 남짓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밑바닥 감정을 얘기하는 경험을 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게 됐대. 그 경험이 심리 묘사에 대한 훈련이었던 거지. 박혜영 작가는 애정이 붙는 캐릭터를 만들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대. 바로 이 캐릭터가 안쓰러운가? 안아주고 싶은가? 응원하고 싶나? 이 세 가지 질문이야. 작품 속 캐릭터들이 공감과 연민 또 응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 아, 그리고 눈치챈 사람도 있지. 나의 해방일지와 나의 아저씨의 공통점은 제목이 나의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점. 다음 작품은 또 다른 나의 시리즈가 나올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작품이 나올지 궁금하다. 그치? 나의 해방일지 다들 어떻게 보고 있어? 이엘 배우는 전반부에서는 3남매가 각각 이루고자 하는 해방이 화두로 던졌다면 후반부에서는 각자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고 해방을 찾아나갈지 이를 중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다 라면서 후반부 관전 포인트를 짚어줬어. 남은 기간 동안 구씨와 미정이의 관계 변화는 어떻게 될지, 과연 3남매는 해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들도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이상 키노였어.